아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하겠습니다. 중심선입니다. 그죠? 라이트 클릭, 스케치 편집을 들어가야 되네요. 삭제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론트를 볼까요? 프론트 스케치입니다. 예. 라이트 클릭, 복사합니다. 탑 스케치, 탑 평면입니다. 그죠?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클릭합니다. 들어온 거 보입니까? 클릭, 스케치 편집 모드로 나갑니다. 라이트 클릭, 보내야 합니다. 자, 부품 보입니까? 이 부품입니다. 그죠? 라이트 클릭, 검색기에서 찾기 클릭합니다. 보이시죠? Shift 키 눌러서 다 선택합니다. Ctrl 키 눌러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Delete 키 눌러서 치웁니다. 이 블록 가시성 꺼지지 않습니다. 편집 상태에서는 선택 정면도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품들 지금 저희가 잘못 붙여놓은 건 아니죠? 지금 맞죠? 탑뷰. 예, 삭제합니다. 탑뷰는 좀 지저분하네요. 그죠? 음영 처리로 보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보내야겠습니다. 보내하고, 지금 보이는 이 연선들,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해서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중심선 또한 이 부분도 선택합니다. 이 부분 필요 없죠? 네, 삭제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 부분 구성으로 변경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죠? 같이 선택됐네요.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모든 다 선택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출. 영역이 지금 대략 선택이 잘 되네요. 그죠?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홈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측면도 제가 구성으로 바꿔놨는데, 라이트 클릭, 검색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윤곽선들이 다 보이네요, 그죠?
왜 보이는지 열 수가 없네요. 우선 저희가 조립도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업데이터 저장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품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가이선 끄겠습니다. 편집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구성은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예,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면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됐습니까?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택이 잘 되네요, 그죠? 예, 생각보다는. 오른쪽은 저, 체크합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 마무리 돌출 잘 됩니다. 프로파일 닫힌 영역이 개선이 잘 됩니다. 자, 이 비유는 지금 하나만 열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뷰탭 새로 만들기 뷰를 하나 더 생성합니다. 왼쪽 뷰, 음영 처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은가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프로파일 있죠? 이 프로파일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음영 처리로 바꿉니다. 3D 모형 탭으로 변경, 작업 피치 패널로부터 평면 작성합니다. 거점, 선, 라이트 클릭, 반복합니다. 거점, 클릭, 라이트 클릭, 반복, 클릭, 클릭. 작업 평면 반복 클릭 클릭. 오늘은 1월 16일입니다. 새벽인데 0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 작성 패널로부터 돌출 선택합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예, 이 바깥쪽이 아닙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또잘 선택하면은 이 부분이 잠깐 봅시다. 자, 이렇게 바뀌었군요. 간섭 이런 거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클릭, 스케치 편집 들어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거 구매품이기 때문에, 밴더사에서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게 드로잉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선이 안 보이네요. 하나 연장을 해놓을까요? 이것도 안 보이네요. 그죠? 자르기,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작성 패널로부터 돌출. 됐나요? 예, 선택. 이 프로파일까지도 선택하겠습니다. 자, 등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까요? 사이, 새솔리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생성됐죠? 이렇게 생성됐습니다. 확인합니다. 플레이. 라이트 클릭. 검색해서 못 찾네요. 그죠? 내립니다. 확장합니다. 라이트 클릭. 가시성 켜줍니다. 자, 돌출 한번더 합니다. 이 프로파일입니다. 그죠? 클릭, 클릭. 새솔리더 사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죠? 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제 바깥쪽 프로파일입니다. 이 부분까지 전부 선택하셨습니까? 새솔리더 사이. 여기서 참조하시면 되겠죠. 지금 평면이 없습니다. 그죠? 취소합니다. 작업 평면 끝점 클릭.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라이트 클릭. 어디를 할까요? 여기를 할까요? 예. 작성 패널부터 돌출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모든 영역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이, 뷰, 선택, 평면, 클릭, 두 번째 평면, 클릭. 자,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확인합니다. 되었나요? 다음은 이 프로파일입니다. 그죠? 이 프로파일이 보면은 지금 탑뷰를 볼까요? 탑뷰에서는 탑뷰가 이 부분이 맞나요? 예, 이 부분 맞네요. 이 회전 지금 여기서 보면 두 개가 보이는데 평면에는 보면 하나만 보입니다. 그죠? 맞죠? 자, 이런 뷰는 클릭합니다. 스케치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중심선을 하나 드로잉을 합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회전. 모든 뷰는 선택이 되는데, 지금 선택이 안 되네요. 취소하겠습니다. 클릭, 스케치 편집. 수정 패널부터 자르기, 클릭 앤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 스케치 마무리. 작성 패널부터 회전, 선택, 추, 셀렉터. 새솔리 됩니다. 그죠? 확인. 스케치 가시성 켭니다. 사용자 명령 패널로부터 거리 측정합니다. 어딥니까? 여기가 아니죠. 여기입니다. 그죠? 위치는 탑 평면